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편지 중 일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이고 또 많은 애정을 쏟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이 참으로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사도 바울이 잠시 떠난 이후에 굉장히 흔들리게 됩니다.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는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습니다. 가장 번성한 항구 도시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파견하고 또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도 세워주게 되죠. 고린도 지역의 크게 그 특징을 말한다면은 첫 번째로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가장 번성한 지역이고 또 돈이 많이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돈이면 다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런 곳에서 복음 전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상 숭배 지역이었습니다. 각곳의 우상이란 우상은 다 모여진 그런 우상의 뭐 진열장 같은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또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돈이 많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지역이고 외지인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에 뭐가 있겠습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 사는 가정에서 낳은 딸들은 또 외지에서 막 들어온 여인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직업 중에 하나가 좀 이렇게 음란하고 패역한 일을 하는 직업을 택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 여자 같다라는 말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었다고 합니다.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정말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었죠. 거기다가 하나 덧붙이자면은 이 수사학의 영향을 받은 헬라의 철학이 굉장히 흥행했던 지역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문자적으로 말하면 그 말로 사람을 설득하는 그런 기술들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장난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분 사기꾼이 뭡니까? 처음에는 황당하게 들렸다가 몇번 만나면은 혹하게 되고 넘어가게 되는 게 사기꾼의 수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 잘하는 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사기꾼 기질이 다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말 잘하는 수사학에 매료된 헬라 철학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논쟁하기 좋아했고 말싸움을 하기 좋아했고 또말 잘하는 사람들 앞에 모여서 이 거리에서나 좋은 음식 넣으면서 한량 없이 그냥 이야기로 시간을 때우는 그런 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얼마나 복음 전하기가 어려웠겠어요. 지금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런 고린도 지역 같은 지역에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지역, 어려운 지역, 정말 복음 아니면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지역에 복음이 더 훨씬 잘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운 이후에 또 순회 전도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곳을 떠났을 때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흔들리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흔들리는데 첫 번째는 바울이 없는 그 자리에 서로 찾으려 하려고 하는 이 파당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나는 바울의 메시지가 좋아서 이 교회에 왔어. 나는 바울파야. 아니, 그래도 이 교회에 정말 가장 주인공 같은 인물은 베드로 사도 아니냐? 우리가 베드로 사도 밑에 모인 백성들이니 베드로가 나의 정말 정신적 지주야. 아니 나는 아볼로파야. 아니 그런 물음 하지 마라. 우리 교회는 예수 믿어야지. 나는 예수파야. 하면서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네개 파로 갈라진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것이죠. 목사님이 12번을 바뀌어도 또 교회가 이사를 12번을 해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믿음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처럼 이런 철학적인 분위기가 가득했던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스승의 제자가 되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생겼고 예수님이 멋진 말씀을 하고 강연을 하니 또 수많은 제자들이 따라 불렀던 그런 상황이었죠. 또 하나의 큰 문제는 교회 내에 이 법적인 질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아주
몹쓸 짓을 저지른 범죄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라고 하는데도 책망하거나 또 징계할 만한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성도라고 하면서도 교회 내에서 아주 문란한 생활을 하고 정말 이 성만찬을 행할 때에도 성만찬을 아주 부끄럽게 만드는 일들을 저질러도 교회에서 이것을 통제할 지도자도 없고 관리 능력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들이 만약 있다고 합시다.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급하게 편지를 썼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사도 바울이 본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극단의 처방,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 그는 이 도라는 말에 혹했을 거예요. 헬라인들은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아, 좋은 이론이 있나 보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우리가 태권도, 뭐 도장 이럴 때 같은 도를 물론 씁니다만은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원어적인 의미,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의 십자가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십자가에 대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복음서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말씀들, 이 말씀들이 이야기하는 그 십자가를 그대로 십자가의 도로 받아들이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믿는 성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이고 1년 반 동안 정말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이런 많은 환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소그룹도 못하고 여러 가지 모임도 못하죠. 그래서 사실 교회의 많은 그 공간들이 보니까 먼지가 쌓일 정도로 토요일마다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안타까워요. 교회 주방이 1년 반 동안 한 번도 사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원천교회 칼국수 맛이 좋아서 등록하신 분들, 1년 반 전에 등록하신 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1년 반 동안 칼국수를 한 번도 드실 수가 없었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많은 교회들이 사실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가까운 목회자 또 성도님들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들으면 정말 이 코로나가 다 서서히 사라져서 다시 교회가 이전처럼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도 과연 100% 성도가 나올 수 있을까? 여기에 굉장한 의문점을 지금 갖고 있을 정도로 교회들의 기반부터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과연 어떻게 될까? 성장해오던 기독교가 이런 시국을 통해서 대외적인 이미지가 참 많이 바닥을 치고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많이 부끄러운 이 상황이 됐기 때문에 과연 전도가 이전처럼 될까? 이전처럼 내가 전도지 들고 나가 전도할 때 그들이 이전처럼 전도지를 받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마음, 이 현대의 교회를 향해서 바울 선생님은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십자가의 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도에 견고하게 서면은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가 참 견고하게 서 있는 것도 십자가의 도에 복음에 잘 기초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요. 뭐 빗나간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농어촌 선교헌금도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께 부탁드렸을 때 넘치도록 보내주시고 지난 여름에도 어려운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사님들 좀 돕겠다고 했을 때 순식간에 5천만 원이 모여서 그걸 정말 다 나눠드렸고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 정말 다들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다 안 된다고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선한 사역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협조하는 모습 또 교회 재정들이 다 어렵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재정 걱정하들 마십시오. 여러분, 이전의 코로나 이전과 전혀 흔들림 없이 같은 재정을 여러분들이 헌금을 잘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업도 하나님의 보호하고 계시고 직장도 보호하고 계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한 가지 더 보태자면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우리의 예배가 제약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기초는 십자가의 도에 견고에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교파마다
또 많은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교회를 찾기가 참 어려워요. 어떤 성도님이 계신데 시골에 계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교회를 안 나가시니까 늘 기도해 왔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얘들아, 나도 이제 교회 나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대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모처럼 명절에 부모님 만나 뵈러 가서 어머니, 아버님 어느 교회 다니세요? 하고 교회를 보니까 이단교회예요. 이단교회. 그냥 어르신들이니까 시골에 생긴 교회가 그냥 교회자 붙으면 다 교회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처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아니라 세상의 철학적인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성경 공부하는 이런 분위기의 교회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분명히 가르쳐지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교회가 참 교회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십자가의 도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게는 또 구원받을 자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된다 하는 거죠. 십자가의 도를 증거할 때 성경이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게 미련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멸망받을 자들이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해 보면 드러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야, 요즘도 그런 거를 믿는 사람이 있냐? 과학이성 시대에 어떻게 이런 종교를 믿느냐라고까지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더구나 이 십자가라는 것이 얼마나 꺼리끼는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 잘 돼요, 복 받아요 하는 메시지 갖고도 복음을 전가하기 어려운데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여러분? 성공하고 잘 되고 유명한 사람이 돼서 똥똥거리고 살았다가 죽어도 존경을 받을까 말까 하는데 죄수들이 지는 십자가를 지고 죽은 그 죽임당한 33살에 죽임당한 그 사람을 우리가 믿으라는 것이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특별히 십자가에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했다 그래요. 표적. 표적은 이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따르게 됐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을 막 따르게 됩니다. 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고 살 거 걱정이 없겠구나. 또 뭐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릴 때 야, 예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구나 하면서 이 표적을 보면서 흥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큰 질병에 걸렸는데 질병에서 노임을 받아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해요. 야,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이 들어가기 이런 어려운 시대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이적들이 교회에 나타나지 않고서 현대인들의 마음에 자극을 할 수 없다, 교회가 부흥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말을 우스갯소리로 할 정도로 정말 기적이 굉장히 기대어되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게 되죠. 그리고 헬라인들은 굉장히 철학과 지혜를 추구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수사학적인 논쟁을 좋아하고 말 잘하고 고상한 가르침을 하는 사람의 제자 되기를 원하는 이런 학파와 개파를 중시 여기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유명한 강사로 떠오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유명한 강사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맨날 며칠을 굶으면서도 수만 명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조그만 집에 들어가니까 밖에 모이고 배 타고 가시면 따라가고 이 정도로 세계적으로 최고로 유명한 강사가 되었으니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래, 헬라인들이 지식인들이 고상한 배움을 배우려고 예수님을 많이 따랐다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수나 죽는 그것도 흉악한 죄수나 걸려 죽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강도들과 함께 죽으실 때 십자가가 장애물이 되어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세상의 지혜, 가르침, 선비들로는 하나님을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헬라인이 아무리 뛰어난 철학과 지혜를 가졌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아는 길에 엄청난 장애물이 딱 하나 버티고 있는데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이적을 좋아하고 기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믿는 구원받는 믿음까지 나가고 싶은데 딱 하나 버티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해서 왔는데 어떤 분이 새신자로 왔는데요. 별로 표정이 그렇게 기대하는 게 없어요. 아, 어떻게 교회 오셨어요? 아유, 몸이 아파서요. 제가요, 3년 동안 불교를 믿었는데 몸이 안 나갔고요. 3년 동안 남녀호랭교를 믿었는데 병이 안 났어요. 또 3년 동안 원불교를 믿었는데 병이 안, 마지막으로 기독교 한번 기대해 볼까 하고 왔는데 모르겠어요. 3년 후에 제가 어떻게 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물론 지어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 그 사람이 누구냐 추정 60분 하지 마시고. 그러한 기대로 이적과 표적만 바라보고 왔던 분은 십자가 지십시오라고 말하는 메시지에 그냥 나자빠지게 되는 거죠. 내가 십자가 질로 교회로 왔냐? 복 받으려고 교회 왔지.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표적과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할렐루야.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복음이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지 몰라요. 육신의 것에 유혹받아 육신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장애에 걸린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 잘되고 기적을 보고 고상한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오늘날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성경 공부 좋아서, 기독교의 고상한 가르침이 굉장히 좋아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신학대학에 들어온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왜 신학대학에 왔습니까? 이게 목사 되는 과정인데 그랬더니 그냥 신학 공부가 좋아서 왔습니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기 충족을 하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기독교를 선택했는데 십자가라는 것이 딱 걸릴 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증거들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1982년도에 일본의 NHK 방송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종교를 선택한다면 어떤 종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여러분, 제가 예화를 드리기 때문에 뭐 짐작하시겠지만 제일 많은 수가 기독교를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무려 36%. 응답자의 36%가 내가 종교를 믿는다면 기독교를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1982년 일본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30년쯤 지난 오늘날 이것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10% 정도는 일본의 기독교인이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1%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처럼 지식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독교를 선택하려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 앞에서 무너지고 후퇴하고 결국에는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십자가의 도를 빼놓고는 전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세상의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구원을 주는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는 반드시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과 구원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집사님이란 분의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안집사님이란 분은 전도왕이에요. 이분은 1,400명을 전도하신 분. 이분이 하루에 역전해서 전도하다가 한 청년에게 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 청년이 별로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나쁜 일이 있었는지 별로 표정이 안 좋은데도 역시 전도지를
주머니에 막 넣어주면서 한번 보세요 했어요. 근데 청년이 아주 괴팍한 청년이에요. 이 전도하는 안집사님 여성분인데 중년 여성인데 시비를 걸더니 급기야 발로 차버립니다. 그래서 단대없이 전도하다가 이 허벅지에 발을 채워서 피멍이 들었어요. 너무나 괘씸했지만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부터 굉장히 마음이 쓰여서 일주일 내내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 청년이 전화를 했습니다. 이 전도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했습니다. 아주머니, 저 모르시겠지만 제가 아주머니 발로 찼던 그 청년입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일주일 동안 한 잠도 잘 수가 없었어요. 잠만 자면 지옥에 빠지는 제 꿈을 꿉니다. 살려주세요. 내가 교회 나갈게요. 예수 믿을게요. 해서 다시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나와서 나중에는 온 가족을 구원하고 이분이 신학생이 되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전도에 있던 안집사님이 청년이니까 예수 믿으면 취업 잘 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장가도 잘 갈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늘을 다 복받을 거예요 라고 전도했더라면, 예수 믿으면요 재밌어요.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요.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고요. 세상에 어떤 친교 그룹보다 좋은 사람 만나서 아주 정신적으로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전도했더라면 그 청년이 예수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원색적인 복음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또 그를 위해 기도할 때에 세상의 지혜로 변화시킬 수 없었던 그 청년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아지고 그가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두 번째로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싸움이죠. 두 번째는 세상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의 싸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설득하는 거죠. 육체를 따라 너희가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지혜가 없고요.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문벌 좋은 자, 가문이 좋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 같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에 미련해 보이고 좋지 않고 배우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은 분들이 더 십자가의 도에 접근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결코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게 없고 또 아는 게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게 선택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십자가의 도에 오히려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들에게 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멸시하고 미련하게 여기는 자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누구보다 많이 배웠고 누구보다 많이 가졌고 누구보다 많이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넘어지고 걸려지는 십자가가 늘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미련해 보이고 다 이단자들처럼 보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십자가는 너무나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고백이 달라지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은 나의 모든 것들, 자랑할 만한 것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배설물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정말 이 연약하고 가진 것 없는 성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보면 누구보다 많이 배웠고 많이 가진 사람도 교회 안에 있어요. 동일한 게 하나가 있다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굴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있고 없고 배우고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는 십자가의 도 앞에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굴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를 붙들기 위해서 자기의 약함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얼마나 자기의 육체에 가시를 놓고 아픔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이 가시가 해결되어지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달랐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정말 약한 자를 틀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 있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각각의 약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외모라든지 배우지 못한 아픔, 서름.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 조금 드리니까 굉장히 공감하고 마음 상했던 분들이 위로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옛날에 시골에서 사시다가 가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오빠까지 공부를 시키는데 딸이라고 공부 안 시켜가지고 공부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지금 서름이 아직까지 있는 그런 아픔을 가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아픔들, 또 지금도 가지지 못한 아픔들, 신분적인 아픔들, 이런 많은 약점도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나는 망할 사람이야 하면서 굉장히 절망하고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언제 내 것으로 받아들이냐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을 때는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일도 막히고 저 일도 막히고 예수님밖에 내 소망이 없는 순간에 십자가가 강력한 능력이 되어 내게 임할 때에 내가 세상의 지혜와 경험과 능력으로 행할 수 없었던 수만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연약한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부요케 하시고 또 성공케 하시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두 과학자가 깊은 밀림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연구를 위해서 깊은 밀림 속에 들어가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찰나에 한 교회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이런 오지에 정글에 십자가가 있다니 너무나 놀라게 되죠. 보니까 아주 예쁘고 아담한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교회 앞으로 가니까 예배당 안에 있던 성도들이 막 나오면서 막 너무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막 춤추고 안아주고 막 난리가 났어요. 가만히 보니까 백인 남자들을 선교사님으로 오해한 것 같더라고요. 오해. 선교사님이 오신 것처럼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얘기했답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이 아니라 과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정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좀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렇지만 끝까지 친절을 베풀고 길도 찾아주고 잘 도와준 다음에 그를 배웅해주는 한 성도가 놀라운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할 수 없지만 한 가지 사실은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당신들은 우리에게 오늘 잡아 먹혔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 당신 같은 백인들이 오면 늘 잡아먹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십자가의 도를 알고 예수님 믿는 사람 온전한 변화를 이뤘을 때 일어나는 영향력은 미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교회가 세워지고 한 지역이 변화되는 것 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지역과 국가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도로 무장되어 변화되기 시작한다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하게도 기독교 국가들과 이슬람 국가들과 불교 국가들과 또 무신론을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지역의 국가들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느 곳이 살기 좋은 곳인지, 꼭 경제적인 부유를 떠나서
문화적으로 또 정말 인권적으로 어느 나라가 제일 존중받고 살기 편한 지역인지는 우린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여러분도 모노 그 뉴스를 바라보면서 먼 나라 얘기처럼 여기지 않을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대부분의 그 탈레반에 정복당한 아프간 사람들은 참 무고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죄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전쟁통에 연약한 여인들과 아이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는 것이죠. 그곳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뭐 한 우리나라보다 영토는 한 3배 가까이 크고 인구는 한 4천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에 사는 그리스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무지 복음이 증거될 수 없었던 곳인데 한 20여 년 동안 서구의 점령을 받고 또 통치를 약간 받으면서 많은 전도를 또 받았어요. 그래서 무슬림에서 개종한 그리스인이 적어도 1만 명 이상이 지금도 아프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려진 그런 정보에 의하고 또 중보기도 요청에 의한다면 가가호 방문하면서 기독교인들과 또 미국에 협조했던 사람들 또 전쟁 군인과 경찰 가족 이런 사람들을 끌어내서 무차별하게 학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다른 영상은 볼 수 없지만은 아프간에서 선교하던 분이 지금은 외지에서 중보기도 요청을 한 영상 한 4분 정도 되나요? 3분 몇 초 되는 영상 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Hey, I want to ask all y'all to forgive my appearance. It's been a long night, as you can imagine. Getting messages from all over Afghanistan as to what is happening there. I'm really petitioning all of you to really pray for the believers there. There's so much that is going on and so much that is happening. We've lost all contact as of about 1 o'clock this morning due to the fact that if the Taliban finds any Western numbers or contacts in their phones, they will kill them on sight. It is what the Taliban has done before. It is what their modus operandi is whenever they find any believers. All believers in the country will be killed by the Taliban. They are not looking for converts at this point. They're looking for extermination of Christians. And despite what I just watched, one of the Taliban leaders in Doha just give a talk on the BBC, and I'm telling you, these people are full of lies. They have no plan for good for the country of Afghanistan. They only have harm and destruction in their path. And they will implement, they say that they are only implementing basic head coverings for women. It is a lie. They will total institute total covering of all of the women's body and for it not to be seen and eliminate women education throughout the country. This is an evil demonic regime. And they are planning on exterminating the second fastest growing church in the planet. This is a time where I have had messages all night long from all over, people asking and pleading for prayer, pleading for intervention from the church here in the West to be praying for them, to be holding them up and to pray that the Taliban will fall and that they will not succeed in their plan to eliminate, again, the second fastest growing church in the world. I want to ask all of you to please ask your churches, every prayer group you know, share my post that we put on. I'm pleading with you to pray. And we saw it happen in Bamiyan as we petitioned for people to pray that the Taliban would not enter Bamiyan. They did not enter Bamiyan by the grace of God. And so we need to see them not enter Kabul and to see it stopped and blocked. We also need to pray and uphold our brothers and sisters there who are going through such trauma and in fear of, they've already been persecuted so much. You have no idea how much they've already been through. People that every time when I was just there in January,
working through so much pain of persecution from family. And so I want to ask you all to please be praying and get everyone that you can to pray for Afghanistan and for the church in Afghanistan. Again, we currently have lost communication with the believers there, but they will resume. I assure you somehow, some way, we will find a way. Pray for the underground church in Afghanistan. Pray that they be strong. They're showing immense strength. I can't tell you how blessed I am to see the strength in their heart. But pray that they withhold and pray that they stand strong and that they don't lose heart in this time and that God will prevail. Jesus Christ is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And we declare that. And I thank everybody for praying. And please keep holding up Afghanistan in prayer. We need that so much. And I plead with you to continue to pray for them. God bless you guys. Thank you. 네,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정말 많이 무거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한국 교회가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십자가의 도로 우리가 잘 무장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정도에서 머물지 말고 뭐 코로나고 경제적인 어렵고 여러 가지 문화와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강하게 무장되어져서 우리가 우리 있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우리 형제된 마음으로 기도의 책임까지 지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아는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1분 여러 동안 우리가 아프간의 무고한 시민들과 또 지하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미 많은 가족들이 처형을 당했다고 하는데 지금 정말 공포에 떨고 있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아프간이 속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기적같은 일이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가 목격되어지는 그 땅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힘으로도 감당할 수 없었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프간을 위해서 아프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한 음성으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우리가 여기지 말게 하시고 그곳에 있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가 단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단지 그곳에 여성과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로 아버지 이렇게 멸시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정말 나라가 폐허가 되어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사람의 손은 이미 떠났고 누가 할 수 있는지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일순간에 정세를 바꿔주시고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프간의 놀라운 변화가 예비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군천사 이 시간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믿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 그 나라가 믿는 자들이 기초가 되어 아버지 하는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아버지 많은 박해기를 지나면서 순교의 피가 우리나라를 만들었듯이 한국교회를 세웠듯이 아버지 그들의 피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순교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프간에도 그리스도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복음이 불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복음, 고난의 복음이 능력의 복음, 지혜의 복음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과 아버지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천교회 성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공포에 떨고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생명의 보호와 안전을 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형제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왕들을 움직이시고 국가를 움직이시고 정세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탈레반의 악덕
혹독한 정치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나라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아버지 일어나서 아버지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했지만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불이 있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로 무장되어져서 십자가가 걸림이 아니라 장애물이 아니라 십자가가 지혜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프간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아파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상상 못할 대변혁과 반전의 역사를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